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옆쪽으로 대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앞쪽으로 도보 2분만 걸어가시면 전 1호선 동수역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초역세권인 현장인데요. 동수역 인근으로 대형병원, 커피숍 등 근린 생활시설 가깝게 이용 가능한 현장이고요. 이제 역쪽에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저희 현장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편의점도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이고요. 이제 1호선 대국역까지도 도보 10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더블역세권인 현장입니다. 부평공원도 도보 7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보신 현장 바로 이 현장이고요. 이제 주차는 자주 주차하실 수 있는 현장 이제 이렇게 주차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보신 현장 굉장히 저렴하게 1억 초반대로 나온 현장인데요. 특 올수리가 완료되었고요. 앞쪽으로 전혀 막힘이 없는 현장인데요. 자세한 건 위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5층 중 4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통베란다 1개, 베란다가 1개 있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현팀 주방 설치된 이제 올수리 현장 보고 계신데요. 주방 기준으로 보시면 왼쪽으로 방 2개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방 통해서 통베란다 가실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넓은 안방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는 공용욕실 현장인데요. 이제 전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현관문과 도어락까지 전부 올수리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키높이 2단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닥 부분도 전부 다 수리가 완료되었는데요. 이제 왼쪽으로 위치한 첫 번째 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으로 통베란다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제 바닥 보시면 각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면으로 6자 반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 방면으로 6자 사이즈 나오는데요. 지금 샤시도 보시면 올수리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밖으로 보시면 이렇게 벽면도 전부 이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쪽으로 통베란다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창문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밖으로 보시면 전혀 막힘이 없고요. 앞쪽으로는 지금 대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 보이고 있는데요.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방면으로 이제 수전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바로 옆으로 위치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슬라이딩으로 된 도어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보셨던 방이랑 똑같이 사이즈 나옵니다. 이쪽으로는 6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6자 반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도 보시면 전혀 막힘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이제 아파트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현장인데요. 콘센트 커버까지 이렇게 신경을 잘 쓰신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쪽으로도 베란다가 위치가 되어 있어서 베란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고요. 이쪽 방면으로 10자 그리고 이쪽 방면으로도 10자 나옵니다. 이제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천장 쪽 보시면 등도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가 완료되었는데요. 이렇게 샤시까지 꼼꼼하게 이제 수리가 완료된 현장 모습이고요. 벽면 방수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바닥도 보시면 타일 깔끔하게 깔려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수전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세탁기 놓으셔도 되고요. 위쪽으로는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큰 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쪽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전혀 막힘이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동향이기 때문에 아침에 채광도 잘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방 세 개 다 보셨으니까 이제 욕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도 보시면 거의 신축급으로 수리 잘 해놓으셨는데요. 코너 선반뿐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샤워기도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던하게 지금 그레이 톤으로 수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들어오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주방 모습인데요. 한층 시공 완료되었고요. 상하부장 전부 새 제품입니다. 지금 위쪽 등만 해도 지금 LED 등 두 개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도 환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환기창 넓게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 싱크볼과 3구 가스탑 새 제품이고요. 이쪽 면도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면으로도 콘센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어느 쪽으로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 현장이에요. 이 뒤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실과 욕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습니다. 4층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1개, 통베란다 1개, 그리고 베란다가 1개 있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는데요. 혼자 사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두 분이서 사셔도 사실 크게 나쁘지 않은 현장이었는데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었고요. 안방 넓은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인천 1호선 동수역까지 도보로 2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초역세권인 현장인데요. 1호선 백운역도 도보로 10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더블역세권인 현장입니다. 부평공원 도보 7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고요. 인근으로 아파트 단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 매우 좋은 현장인데요. 역 인근으로 가시면 대형병원, 커피숍 등 근린 생활시설도 이용 가능해서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학교는 부평 남초 부일여중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동수역 인근으로 특 올수리가 완료된 매물 찾으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서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